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 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오늘 특징주 한국선재와 TJ미디어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한국선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인데 이 종목은 실적 수혜를 보이면서 이제 아연과 니켈이 요즘 급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그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오늘 아침마다 하더라도 주가가 6,900원, 9% 이상 급등을 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선재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조선, 기계, 부품을 만들어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종속회사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두 개의 회사가 이제 아주 견조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 원자력, 화력, 수력, 그리고 발전 선비에 들어가는 고가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기성금속은 정유 플랜트, 그리고 담수화, 육상, 해상, 플랜트를 만드는 배관 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 이 회사 세 개 회사가 매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한국선재 같은 경우는 아연 도금 철선이 한 22% 정도, 그리고 철강제와 기타 제품군들이 한 9%,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기계 제조 부품들이 한 11%, 기성금속이 배관 자재가 한 7.3%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회사를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매출도 지금 2020년 대비 EPS가 무려 10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말씀드렸던 아연과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차트는 아연 가격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연 가격이 런던 LSE라고 그러죠. LME라고 그러는데 런던 상품거래소에서 지난 2020년도에 1,793원을 3달러를 찍고 어제 종가로 아연 같은 경우에는 4,207달러로 무려 한 234% 급등을 했습니다. 아연 가격이. 뿐만이 아니죠.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년 3월에 런던 거래소에서 11,298달러에서 어제 종가로 42,200달러로 무려 373% 급등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니켈과 아연 관련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등을 가격대를 보면 급등을 했다가 조금 오늘 끝날 때쯤에서 좀 밀리는 이슈가 좀 있는데 내용들 지켜보신다면 좀 중장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연과 니켈가의 폭등의 수혜주로 보고 계십니다. 한국선재 현재까지 4% 좀 하락률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함께 지금 연일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뭐 가격 상한선까지 찍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5,99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